아니 얼마 전에 이메일이 미친 듯이 오는 거야 나한테. 그래서 뭔 이메일이야? 봤어. 보고영, 아 나 이거 심각한 건데 보고영한테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카페나 방송에서는 못 말하겠고 이메일로 알려줘 형. 왜 애들이 막 야동 사이트에 내가 나왔대. 그래갖고 이게 무슨 말이야? 이게 뭐야? 혹시 내가 유출됐나? 그래가지고 걔네가 그걸 막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준 거야. 근데 봤더니 그게 뭐냐면 그 야동 사이트에 중간중간 광고를 얘네가 집어넣는데 보통 그 불법 도박이나 불법 뭐 그 돈 걸고서 막 스포츠 무슨 그런 도박하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지노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, 그런 애들이 야동을 자기네가 갖고 와서 중간에 편집하면서 거기다가 잘라서 집어넣는 거야.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야동이 시작되고 막 이런 그 중간 광고 아니면 맨 처음 광고 거기다가 뭘로 놨냐면 내 거 그 설명을 해봐야 했지. 그래서 꼭 그걸 이해시켜주려고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해봐야 그 설명을 해봐야 하는 거 그 부분에서 옆에 도네이션 나오는 거를 자기네 그 토토 사이트나 막 자기네 그 카지노 사이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편집을 해서 광고를 올려놨더라고. 소리는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막 자기네 거 나오게 그렇게 광고를 GIF 파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이에다 껴놨더라고. 근데 그게 비등 나뿐만이 아니라 그 외국 애들 그런 스트리머? 뭐 유튜버 이런 사람들 중에 막 리액션 하는 거, 막 리액션이 과한 사람들 있잖아. 오우 야! 막 이런 거 나온 거 막 피파 카드깡 할 때 와! 막 이런 것들만 잘라서 자기네 거 그 수익 날 때 수익이 안 나다가 갑자기 수익이 빵 터지는 그 그래프를 막 보여주면서 갑자기 그 밑에 그 스트리머들 그 리액션 한 것만 잘라다가 거기다 붙여놔가지고 막 이럴 때 갑자기 수익이 팡 터지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니 빨리 와서 정말 도박을 해가지고 인생이 망해라 라고 광고를 하는 걸 거기다가 내 걸 썼더라고. 그래서 지금 회사 통해서 지금 저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사분들한테도 보여드렸는데 웃더라고. 나는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. 내 영상이 유포됐다 막 이래가지고 뭔 소리야, 야동 사이트에 내 영상이 왜 유포돼? 네,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의 현자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인데 그런 게 없는데 뭔 말인가 눌러봤지. 그랬더니 그 캡처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다 적어더라고. 광고물에다가 내 거를 그 해서 겹쳐서 넣어놨더라고.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봐서 걔보고 이런 거 홍보하네? 이러면서 저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셨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셨던 분들은 그 X들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X 같은 일이 벌어진 거니까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 좀 따로 연락 좀 주시고요. 너무 지금 사방팔방으로 퍼지고 있어서 X들 다 깜빵에 넣을 때까지는 아마 계속 그게 여기저기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. 저도 놀랬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혹시나 보시더라도 그 밑에다가 이 새끼야라고 그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네요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요. 제가 이렇게 월클입니다.